2023년 9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바랐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때로는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라는 걱정과 우려가 따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안과 기쁨 속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에서 자신이 주는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소명과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론 내가 즐길 수 있고 기뻐하는 환경 속에서도 부르실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성격, 인내, 미움, 분노, 슬픔 등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고통 같은 시간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잠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닮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묵사발시키고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시험과 시련과는 다르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우리는 상대방의 무능함을 깨우쳐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어려운 시험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기 위해서 부르심 속에서 그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이 사람이, 너가 정말 나의 콜링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 답할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부르심 속에서는 늘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은 아직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본문의 인물들 중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노아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번성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한탄하고 걱정하시죠. 그리고 그 땅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라는 당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는 겁니다. 노아야, 내가 너한테 말하려는 게 이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릴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 크기 되는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 한 쌍씩 다 거기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적인 반응이 뭡니까? 예?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햇빛도 쨍쨍하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무슨 엄청난 비,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다 이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의 비? 에이야,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니요. 내가 어떻게 이 큰 배를 혼자 만듭니까,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셔도 꿀 수 있는 꿈을 주셔야지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꿈을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함께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외하며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뭐냐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노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뭐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그는 만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셔도 어떠한 미래가 올지 모름에도 그는 그 부르심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정말 새로운 힘, 새로운 꿈을 줄 건데 내가 너한테 말하려는 게 이거다. 내가 너에게 말하려는 거 엄청 크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너는 분명히 예? 하며 의문을 제기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줄 그 부르심, 내가 너에게 줄 그 꿈을 감당할 믿음이 있느냐? 너로 인해 내가 엄청난 계획이 준비되었다는 거 너 믿느냐? 너 할 수 있냐? 그 믿음 있냐? 이해할 수 없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야 힘드냐? 빡셀 거다. 힘들 거다. 사람들이 비웃음 엄청날 거다. 큰 방주 만드는 거 굉장히 고될 거다. 그런 날 믿어라. 내가 너에게 오늘 엄청난 꿈을 부어줄 거다. 너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다. 주변의 직장 동료 가족들 비웃을 거다. 그러나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대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믿음은 확실성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온전히 다 이해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도 담기에 너무나도 거대한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그냥 믿어야,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를 선택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선명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흔들림에도 주님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경주에 승리하여 우리의 고향 땅,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육의 땅에 살아가며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도 많이 현혹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버릴 때가 많았음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일하심의 세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보이진 않지만 그 무엇보다 선명하고 우리 가슴속에 확실하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붙들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로